축구 포메이션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흰 공은 3번, 노란 공 6번, 빨간 공 7번, 367의 축구 포메이션입니다. 빨간 공 뒤돌리기를 이용해서 직접 보는 공으로 선택을 하겠죠. 2022-2023 휴온스 피베 챔피언십 주시윤과 박광렬의 16강전 첫 번째 세트 주시윤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직전 대회였던 3차 대회에서는 32강에 들었던 주시윤 선수인데요. 네, 역시나 뒤돌리기 네, 깔끔하게 그렇습니다.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오, 다음 공이 아주 잘 섰네요. 예. 의도한 그런 샷은 아니었지만 자, 옆돌리기가 나와 있습니다. 초반에는 좀 흐름과 상황들이 좀 주시윤 선수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연속 득점을 향해 갑니다. 오, 아슬아슬하게 네. 키스가 빠졌습니다. 자,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옆돌리기에서 노란 공이 장쿠션 맞고 돌아오는 이 지점이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교차되면서 키스는 빠졌고요. 연속 득점 가져가고 있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2점짜리죠. 원뱅크 걸어치기. 원뱅크 걸어치기. 이것도 좋습니다. 네. 뱅크샷 성공. 단숨에 4점 몰아치고 있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자, 조금 많은 거리를 가야 되는 원뱅크 걸어치기였는데 네. 강한 힘을 쓰지 않고 자, 힘을 좀 억제하면서 컨트롤을 잘했어요. 그렇네요. 깔끔하게 뱅크샷 보여주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4-0. 이번에도 뱅크샷 조준합니다. 두 공이 모여있는데 정확하게 득점. 1점짜리 2개 그리고 뱅크샷 2점짜리 2개 연이어서 지금 득점 행진을 가동하고 있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다음 공도 또 뱅크샷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한 공이죠. 네. 네. 역시나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하는데요. 아, 분리각이 조금 커졌어요. 아, 그러네요. 네. 쿠션을 태워야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자, 참 이번 공이 들어갔으면 거의 세트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너 쪽에서 좀 분리각이 커졌던 이번 주시윤 선수의 샷이었고요. 6-0 스코어 만들어 놓고 돌아갑니다. 이번엔 박광렬 선수의 16강전 첫 번째 이닝입니다. 만나보시죠. 하얀 공 뒤돌리기인데요. 자, 두께를 어떻게 쓸까요? 조금만 얇아도 지금은 리버스 공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멋지게 들어갑니다. 네. 감각적인 득점 출발을 알리고 있는 박광렬 선수입니다. 자, 뒤돌리기를 했을 때 이제 키스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웬만하면 빨간 공을 끌어서 뒤돌리기를 칠 법도 한데 네. 리버스로 공격을 성공을 시킵니다. 이어서 박광렬 선수도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두께가 조금 얇았죠? 흘러내려온다? 네. 예. 좀더 길게 진행이 되면서 한 점에 만족해야 하는 박광렬 선수입니다. 자, 첫 공을 아주 멋지게 풀어놓고 두 번째 공은 첫 공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예. 아쉬운 옆돌리기가 됐습니다. 자, 일단 호흡을 하면서 어쨌든 기회를 아쉽게 놓쳤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까지 해주고 있는 박광렬 선수고요. 주시윤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자, 완뱅크 넣어치기로 가는데 너무 또 분리가 안 됐죠 이번에. 그렇네요.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키스까지 나왔습니다. 네, 주시윤 선수가 오늘 뱅크샷 시도가 많은데 자, 이번 시즌에 주시윤 선수 뱅크샷 시도 성공률 성비율은 23.1%입니다. 박광렬 선수가 이번 시즌은 조금 더 높아요. 현재까지 이제 28%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타율에서는 주시은 선수가 42.6 기록을 하고 있고 박광렬 선수는 공타율이 47.7. 자, 이번에 따라가야 하는 박광렬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자, 이번에도 한번 네. 예. 이 지금 투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투포인트 전부 다 지금 리버스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18번 공이 아닌가 싶은데. 예. 본인이 좋아하는 공들이 있어요. 네, 또 맞습니다. 유독 득점 확률이 높게 잘 들어가는 공들이 있어요. 예. 현재까지 박광렬 선수의 18번 공은 리버스. 비껴치기. 천천히 좁은 자, 공간. 지금 회전이 좋습니다. 천천히 네. 타고 올라오면서 득점. 이번에는 참 두께와 회전 조합이 아주 절묘했어요. 예. 천천히 초반 분위기 다 잡아가고 있는 박광렬 선수고요. 마지막에 천천히 올라오면서 좁은 공간 제이 목적구 빨간 공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6-3. 뒤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빨간 공의 움직임이 조금 신경 쓰이죠. 돌아오면서 키스는 빠졌는데 여기서 돌아서 자 올라가나요? 나갑니다. 아, 네. 네. 너무 지금 끌림이 좀 많이 발생이 됐죠. 두 점 추가했던 박광렬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 공의 배치들을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였어도 네, 빨간 공의 키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두께 설정을 잘 해놓고 일단 약간 끌어줬던 공인데요. 기회는 주시윤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두께와 또 회전량.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두께를 잘 치기 위해서 이제 좀 끌어주는 그런 공이었고. 아, 뱅크샷 실패합니다. 네. 두 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주시윤 선수고요. 돌아오면서 너무 이제 정면으로 좀 맞고 빨간 공을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요리조리 지금 움직이면서 박광렬 선수가 이 공의 배치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비껴치기로 가네요. 그렇네요. 자, 살짝 끌어주면서 길게 볼 거예요. 자, 아래쪽까지 봅니다만 투쿠션 예. 직접 맞습니다. 쿠션 돌아가는 박광렬. 자, 주시은 선수가 사실은 이름이 한번 바뀌었어요. 꽤 오래됐는데 예전에 한참 동호인 시절에 유명했을 때 그때 이제 주성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개명을 한번 해서 주시은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주시은이 누구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지금도 좀 너무 강했죠. 그런데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 잘 치던 주성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공타 기록하는 주시은 선수인데요. 쿠션이었습니다. 지금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는 주시은 선수고요.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좀 치고 나가야 하는 입장의 박광렬 선수인데요. 네, 찬스가 왔어요. 비껴치기입니다. 투수리가 왼쪽 상단 코너. 내려옵니다. 네. 자, 이번 공은 득점. 심조절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네요. 이번에는 한번 천천히 샷을 구사했었던 박광렬 선수고요. 더블 쿠션도 나쁘지 않고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길게 크게 돌리는 공도 있습니다. 셋업에 들어갑니다. 네, 더블 쿠션입니다. 1, 2, 3, 득점! 네.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비껴치기를 아래쪽으로서 크게 돌리는 방법은 이제 키스를 빼야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과 같은 공은 완벽하게 키스를 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득점 확률을 높일 수가 있었던 공이고요. 다음 공 옆 돌리기도 있고 언뱅크도 있고 살짝 지금 보긴 했는데 옆 돌리기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흰공 왼쪽을 노리는 박광렬인데요. 옆 돌리기 연속 득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6대6 동점.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휴원스 대회에서도 일단 8강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박광렬 선수고요. 대회전이죠. 자, 저 빨간 공의 아래쪽 부분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배치인데요. 대회전. 이쪽 공간으로 빠져나가면 뒤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공 배치였어요. 그렇죠. 네. 예.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스트로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완투를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집어넣어서 예. 최대한 직접 맞지는 않지만 자, 지금 조금 더 회전을 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버스 엔드로 올라올 때 조금 더 각도가 좀 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예. 아쉬울 수밖에 없죠. 동점 만들고 돌아가는 박광렬 선수고요. 공도 예쁘게 모아놓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주시훈 선수 뱅크샷이 굉장히 많은데 예. 뱅크샷 정확합니다. 예, 깨끗하게 득점 가져가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이렇게 뱅크샷 득점으로 3이닝 연속 공타의 흐름을 끊어내고 있는 주시윤입니다. 뱅크샷 지금 벌써 3개째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8점 중에 3개면 벌써 75%네요. 예. 또 한 번 뱅크샷 투 뱅크입니다. 원투? 너 곱게 예, 맞았네요. 네. 첫 번째 뱅크샷만 성공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주시은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앞에 놓여 있었던 노란 공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리버스죠. 본인의 장기인 리버스. 바로 끌었어요. 그렇네요. 네. 자, 키스가 있는데요. 피하지 못했어요. 네. 비껴치기를 한번 시도했었던 박광렬 선수고요. 다섯 번째 이닝은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껴치기 각도에서는 사실 키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이렇게 섰을 때 끌어치는 그 비껴치기의 내공과의 그 기울기를 기억을 좀 해놔서 당구 경기도 몇 가지는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뒤돌리기 득점 가져갑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9대6. 다시 간격을 벌리고 있는 주시은 선수입니다. 석점 차 리드. 일목적골 좀 두껍게 처리하면서 그 대신 회전은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완벽하게 먼저 보내놓고 득점이 되는 공이었고요. 자, 세워치기로 가나요? 앞돌리기보다는 세워치기가 나을 것 같은데 앞돌리기로 가는군요. 앞돌리기 짧은 코스 장쿠션 타고 내려오면서 연속 득점 2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주시윤입니다. 역시 내 공의 속도나 두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고수의 그런 향기가 품어 나옵니다. 네. 이번에도 깔끔하게 진행 방향 만들어내면서 득점 기록했고요. 오픈 브릿지로 뒤돌리기. 네, 아예 길게 봤어요. 버쿠션.
단쿠션 정중앙 맞고 올라오면서 또 하나의 득점. 치고 나서 살짝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보통 이제 선수를 치고 나서 옆으로 빠지는 행동들을 보면 예. 살짝 좀 옆에 비껴서서 계속 지금 공이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예.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런 행동들을 무의식 중에 하는데 예. 앞돌리기 길게 봅니다. 속도가 애매한데요. 노란 공이 막아 세웠습니다. 석점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11대2로 두께가 좋지 않았던 거죠. 지금 두께면 노란 공이 내려오면서의 그런 키스 타이밍을 피할 수 없는 두께였습니다.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박광렬입니다. 더블 쿠션 넘쳤어요. 그렇네요. 지금과 같은 공은 참 저렇게 놓치고 나면 후회가 많이 되죠. 네. 빨간 공이 전 쿠션에 붙어 있었고 더블 쿠션을 시도했었던 박광렬 선수인데요. 이런 공은 또 이제 맞게 되면 1점짜리가 아니거든요. 다음 공의 포지션이 아주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옆돌리기인데요. 회전 많이 줬고 좋습니다. 득점. 네. 지금도 이제 득점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로 부사를 했던 옆돌리기고요. 옆돌리기를 부사했던 주신 선수인데요. 두꺼운 두께를 쳤을 때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에서 쓰리 쿠션 쪽으로 오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빅볼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뒤돌리기 길게 보는 공. 뒤돌리기 5 쿠션. 천천히 다가섭니다. 네. 노란 공이 움직입니다. 네. 연속 득점. 첫 번째 세트 획득까지 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주시윤 선수고요. 전혀 무리한 힘을 쓰지 않고 그러네요. 공을 아주 잘 굴려나가죠. 네. 이렇게 조금 잘 치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있자면 공 당구는 치는 게 아니다 굴리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네. 옆돌리기 네. 득점 3점. 세트 포인트 주시윤 선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굴려서 맞췄을 때 일단 뭐 두 번째 공은 둘째 치고라도 첫 번째 공의 움직임을 내가 예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죠. 네. 자, 마지막 비껴치기로 세트를 가져갈까요? 안쪽 약간 흘러내려옵니다. 네, 득점 문제없이 가져가고 있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자. 이 중간에 연속 공타 흐름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뱅크샷으로 간간히 풀어내면서 첫 번째 세트는 15대6의 스코어 깔끔하게 챙겨가는 주시윤 선수였습니다. 네. 자, 첫 이닝에 6점을 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고 예. 너무 이렇게 좀 경기 초반에 일찍 다득점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신감 상승이 되거든요. 예. 자, 주시윤 선수와 박광렬 선수의 16강전 맞대결인데요. 첫 번째 세트는 주시윤 선수가 15대6으로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